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행사하는 게 광복절 74주년인데 광복절이 어저께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는 원인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직까지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할수 있는 거고 또 내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광복이 되는 그날까지 언제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중도 유적지 문제, 또이 정치적인 문제, 사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다 들어봤어요. 근데 결론이 나오더라고.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우리가 이것은 첫 번에 판을 잘못 깔은 거예요. 이 판을 왜 잘못 깔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원인이 뭐냐면, 친일파에 대한 매국노에 대한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이런 순간이 계속 반복, 반복,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광복 74주년이다. 임시정부 100주년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이셔츠를 입을 때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면은 마지막 단추는 낄 데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그런 현실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단추는 있는데 단추 구멍이 없어. 그러면 이거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는 얘기야.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첫 번째서부터 새로 올바르게 단추를 끼어야지만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외쳐봅시다. 저는 제 나이가 얼만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정신력이 있을 때까지는 일본과 싸워서 정상적인 독립국가를 만들겠다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예, 뜨거운 대학 앞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던 우리의 구국실천 국민연합 감사합니다.